할아버지가 바쁜 낮이면 집에 혼자 남겨지는 할머니. 어쩔 수 없이 손수 식사를 차려야 하는데요.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릇에 물부터 담으십니다. 그런데 가스밸브를 연 후 플라스틱 그릇을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는 할머니. 그릇은 순식간에 연기를 내뿜습니다. 위험천만한 상황. 할머니 지금 뭐 하시려고 저거 올려두신 거예요? 따뜻해지네, 그릇이. 네, 근데 이거 원래 올리면 안 되잖아요. 할머니 혼자였더라면 화제를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. 저거 왜 올리신 거예요?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서도 그저 묵묵부답인 할머니. 식사를 포기하고 밤으로 끼니를 때우시려나 봅니다. 집에 혼자 계실 때 평소에 뭐 하세요?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? 평소에. 먹긴 뭘 먹어. 아니, 뭐 하세요? 집에서 혼자 뭐 하세요? 아니.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할머니. 할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위태로워 보입니다.